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팬통신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또해 나갈 건데요. 공지에 있다시피 원래 이제 DMA라는 부분을 좀더 응용을 해서 뭐 ADC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이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DMA를 이용해서 이제 UART 통신을 강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UART 통신이라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보거나, 그리고 DMA라는 기능을,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라는 개념을 알게 되셨으면, 뭐, DMA를 이용해서 ADC를 활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굳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강의적인 도움이 여러분들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크게 없다고 판단을 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능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는 게더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캔통신이라는 부분은 이제 바로 넘어갈 생각인데, 이에 앞서서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제 코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칩들은 각기 수많은 인터페이스들을 내장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는 개별적으로 인터페이스들이 나와 있는 칩들도 수많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DC라는 또는 DAC, DAC, 그 다음에 뭐 여통신, 그리고 사용을 나는 이제 PWM, 그 다음에 뭐 SPI 통신, 그 다음에 I2C 통신, 이더넷, 디스플레이라는 고속 메모리 액세스, 이러한 것들이 주요적으로 많은 기능들을 포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기능들을 쓰기 전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칩은 ST사에 들은 STM3이라는 프로세싱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ST사에 들어있는 칩 안에 있는 ADC 컨트롤러 또는 DAC 컨트롤러, 뭐 UART 컨트롤러, 뭐 SPI 컨트롤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제조사가 TI사 제조사 칩으로 바꾸게 되면은, TI사에 똑같이 들어있는 뭐 ADC, UART 통신, 뭐 I2C, SPI 통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AVI라는 프로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는데, 뭐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역시 ADC라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Cortex M3라는 칩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ADC 기능을 써보려고 했더니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DC라는 컨트롤러를 가지고 응용을 해봤으면, 이 ADC 컨트롤러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원론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설명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즉 뭐냐면, 어떤 기능들인 간에 그것이 발생했던 원론적인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리얼 통신, UART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뭐 PWM이라는 기능도 마찬가지고, SPI라는 통신 기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AVR이라는 칩 또는 Cortex M3라는 코어를 가지고 있는 STM3이라는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타사의 칩을 적용할 수 있냐라고 질문해보면 대부분이 어렵던데요라는 질문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론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렸던 거는 ST사의 제조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인터페이스를 설명한 거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본적 동작 원리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ADC라는 기능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게 TI사 칩이든지 ST사의 칩이든지 NSP사의 칩이든지 구분 없이 똑같이 ADC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컴파일러적인 특징,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자체에서의 특징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레이스터 등록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레이스터 등록적인 차이를 공부하는 게 시간이 할당되는 거지. 각각의 제조사에 있는 칩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공부하는 데 시간이 할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알아봤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기능들이 타사의 칩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꼭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좀 이런 쪽인 측면에서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따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캔통신이라는 걸할 거고 모든 컨트롤러 자체에서 통신 컨트롤은 어느 정도 한계적이 정해져 있어요. SPI, I2C, I2S, 그 다음에 뭐 CAN 통신, 이더넷, 그다음 USB,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 이러한 통신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통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아트 통신 외에는 통신적인 부분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그첫 번째로 저는 이 CAN 통신을 선택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더넷이라는 부분 그리고 USB 통신 그다음에 I2C, I2S, SPI 통신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칩에 들어있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프로세서 안에 대부분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코어 프로세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USB라는 통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USB 통신의 어떤 원리, 그 다음에 프로토콜 원리,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그 기본 개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공부가 돼야지 이제 적용하는 게 가능한 거지.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나 ST사에 있는 CAN 통신을 할 건데 ST사의 칩 안에 CAN 통신 컨트롤러가 들어있네. 그러면 그냥 사용해도 되겠지라고 한다면 매우 어려우실 거라는 거예요. 통신이라는 거는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존재하는 게 규격, 표준 규격이죠. 표준이라는 규격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프로토콜이라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당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통신의 가장 큰그 어려움이에요. 즉, 내가 이러한 통신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신들의 표준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원론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아트 통신에서 커넥터가 정해져 있죠. 커넥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내가 불편하니까 나는 더싼 가격으로 해서 그냥 단순 핀에도 나는 커넥터를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쵸?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안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요 개발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만의 장난감의 한정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규격에 맞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집에서 장난감식으로 뭐 연습을 하거나 뭐 그럴 때는 이러한 방식을 쓰든 저런 방식을 쓰든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제품이라는 특성에서 이러한 규격으로 쓰게 되면은 이건 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굳이 그렇게 전문적인 커넥터 쓸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핀헤더라는 커넥터를 가지고 그냥 네 개의 선 뽑아서 그걸로 통신할 거야. 그 제품은 나타낼 거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품이 아니고 그냥 개인의 개인적인 개발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규격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자,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러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쵸? 약속이라는 거. 유아통신 할 때도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선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통신에는 이러한 규격이랑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이론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CAN이라는 거를 할 거고, CAN 통신이라는 걸 하면서 이론적인 측면이 솔직히 좀 많긴 많아요. 이 CAN 통신이라는 게 단순하게 UART 통신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프로토콜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통신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론적인 측면들이 그렇게 뭐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ST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칩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캔통신을 응용을 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캔통신이라는 건요.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특출된 그 통신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시리얼 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산업용에서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CAN 통신이라는 것이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그렇죠? 무조건 100% 쓰이는 게 CAN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CAN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것이 산업용에서 쓰는 거, 자동차 분야에 쓰는 것처럼 뭐 그러한 용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캔 통신도 마찬가지로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그 일반적인 그런 UART 통신이라든지 SPI 통신처럼 그러한 거랑 다르게 좀 이더넷 통신 같은 이제 그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죠. 계층. 우리가 이제 7개의 계층이라는 말을 쓰죠. 이더넷에서. 그쵸? 이더넷에서 7개의 계층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CAN 통신도 이러한 계층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계층 모델에 대해서 7개 단계적으로, 응용 계층이라는 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표현 계층, 그 다음에 섹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릴리 계층, 이렇게 7개의 그 계층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더넷 같은 네트워킹 시스템은 이러한 계층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자, 캔 통신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원본 문서에 보시면, 캔통신은요, 원본 문서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응용 계층이라는 부분에서도 물음표가 떠 있고, 물리 계층 그리고 데이터 링크 자체에서 이제 사용하는 캔이라는 프로토콜을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할수 있는 어떻게 이거를 통신할 것인가라는 그런 응용 계층도 규격화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거는 의무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더넷이라는 부분보다 살짝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더넷을 쓸때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 통신할 때뭐 UDP를 쓴다든지 TCP/IP 통신을 쓴다든지 이렇게 통신이라는 규격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 계층을 가지고 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리 계층이나 데이터 링크 계층은 칩셋을 써서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 응용 계층도 뭐 TCP/IP 헤더라든지 뭐 UDP 헤더라든지
DHCP라는 헤더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응용을 했던 그런 경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서 할 때는 우리가 따로 소스적인 부분을 크게 만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해보신 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캔통신은 여기까지는 규격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프로토콜 정의도 다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그 범위를 이렇게 정의가 내려 있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응용 소프트라는 개념에서는 명확한 프로토콜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독일 같은 데에서는 이런 응용을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없다는 거, 오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만의 프로토콜이 또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응용 부분에서는 나만의 프로토콜이 된다는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캔통신이라는 거는 접근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측만을 가지고 데이터 통신하는 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도 걸려 있는 그 기본적인 캔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게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응용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그냥 여기에서 정립되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그냥 데이터 주고받고 하기만 하면은 나는 어쨌든 캔이라는 통신을 할수 있다라는 그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캔통신을 확인해 본다는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킹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필터링 효과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물리계층이나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1차적으로 해주는 에러 체크,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에러가 있다면 다시 재전송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타적인 어떤 그 필터링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해주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리라는 계층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계층에서 하지 못하는 그 한계점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캔통신을 한번 해봤다고 해가지고 이게 캔통신을 써봤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 캔통신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펌웨어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아, 캔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까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왜? 응용 계층은 없어요. 내가 만든 프로토콜은 나만의 프로토콜이면서도 그게 제품화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부분을 통해서 통신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 있죠. 자, 통신이라는 건 컨트롤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달려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자, 여기가 맥 계층이에요. 맥. 그러니까 물리 계층이죠. 물리계층이라는 개념이 여기가 달려 있는 거고 컨트롤러라는 개념에서는 데이터 링크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 데이터 링크를 포함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즉, 내가 쓰는 컨트롤러 안에 데이터 링크가 정립이 되어 있는지, 물리 계층까지 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타 뭐 전송이나 세션 표현 등에 대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건 알지 못하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라는 어떤 그런 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먼저 하드웨어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캔통신에 관련된 컨트롤러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캔통신 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 아니면 별도의 캔 드라이버처럼 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뭐아 캔통신은 이러한 칩 종류로 쓰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굳이 MCU가 없어도 캔통신 드라이버가 전부 달려 있는 칩을 쓰게 되면 실제로 캔통신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또는 뭐 ECU 안에 들어있는 그캔 프로토콜 자체, 캔 드라이버 자체가 매우 어디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지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사이에서 들어있는 그 드라이버들이 어디까지 들어있는지에 대한 거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거지 그게 딱딱 이렇게만 쓰면 된다라고 규격화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살짝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컨트롤러 자체에서는 인터페이스죠. MCU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물리 계층까지 그러니까 드라이버다. 트랜시버라고 하죠, 우리는. 트랜시버라는 걸 하는데 트랜시버 트랜시버라는 거를 포함은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ST사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ST사에서 나오는 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적으로 트랜시버라는 칩을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캔통신을 실제로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트랜시버만 있으면 안 되고 뭐 컨트롤러까지 포함되어서 있어야 되는 칩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8051 같이 옛날 같은 칩들은 이제 캔 드라이버들이 달려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칩을 선택을 해서 외부에 달아줘서 그 다음에 IO적인 걸로 오픈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결국 펌웨어 단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응용 계층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물리 계층에서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 없다면 어디까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건지 그거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캔통신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캔 A 2.0 A라는 그 타입이 있고요. 캔 2.0 B라는 타입이 있어요. 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타입이 가장 먼저 나왔던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살짝 보완된 게 이제 그 2.0B라는 타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에서 거의 대부분 쓰고요. 실제 산업용에서는 A라는 그 타입만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뭐 크게 문제 될건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프로토콜, 아, 캔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뭐 그리 볼까요?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열성 그리고 우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열성은 하이라는 개념이고요. 우성은 제로라는 개념이에요. 즉 가장 낮은 레벨, 기본 레벨이 우성이고 변화하는 레벨은 열성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요. 프로토콜 시작은 자 열성 상태가 됐을 때 아이들 상태입니다. 아이들 상태가 되고요. 잠시만요. 자,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말았죠. 프로토콜. 2.0 A 타입. 열성이라는 상태가 아이들 상태가 됩니다. 이 비트는 1비트예요. 1비트. 즉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순간이 됐을 때, 아, 스타트 비트. 그래서 스타트 비트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별자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 프레임이 있는데, 총 11, 11개의 그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식별자는 11개의 비트로 되어 있고요. 이 11개의 비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였더라? 다음에 컨트롤 비트. 컨트롤 비트가 3개의 비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가 데이터죠. 데이터 라인이 하나에서 8비트에서 8비트니까 1바이트라고 할게요. 1바이트에서 8바이트까지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그래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CRC 시퀀스라는 개념으로 15비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CRC 구분기, 그 다음에 에크시노, 그 다음에 에크 구분기, 그 다음에 프레임의 끝에서 3비트의 열성이 되어야 돼요. 열성 상태가 되면은 하나의 프로토콜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검색을 해서, 왜냐면은 데이터 시트에는 이런 프로토콜이 볼게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시작 빌트가 있고 식별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비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32개라는 거는 뭐냐면 캔 통신 타입 B예요. A가 아니고 B이기 때문에 길어진 거거든요. 데이터, 그 다음에 CRC, 에크, 그 다음에 EOF라는 게 마지막 비트라는,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프로토콜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드리자면, 우리가 식별자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재 영역이라고 하고요. 컨트롤을 제어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CRC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 부분을 그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CRC 영역이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에크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프레임의 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프레임의 끝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그려볼게요. 자, 프로토콜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우성, 여기가 열성이 있다면, 자, 여기가 한 비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 비트가 시작되면 이게 스타트 비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가 식별자요. 식별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CRC 에러 코드겠죠? CRC. 그 다음에 데크.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프레임 끝이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여기가 좀더 남아 있고, 여기에서 이제 프레임 끝, 이제 EOF 신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캔통신의 프로토콜인데, 비트의 개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차이냐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리얼 통신할 때 11개의 비트의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11개가 넘어가면 에러가 뜨고 11개가 적으면 에러가 뜨겠죠. 근데 이 캔통신은 약간 그 이더넷적인 프로토콜 개념이 좀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는 11개적인 개념을 보냈다고 해서 실제 프로토콜 11개로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중간에 뭐 연속 비트라는 개념이라는 것도 또 들어있고요. 그 연속 비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 비트가 하나 한두 개 추가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RC 코드를 통해서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연속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 반응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형이 될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어 영역, 데이터 영역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영역도 연속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끼워넣는 개념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총 개수에 대해서, 프로토콜 총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 데이터 끼워넣기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려요. 끼워넣기라는 건 뭐냐면, 5개의 비트가 연속으로 같은 내용으로 반응할 때 반전 비트로 해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체크해주는 비트를 하나 넣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별자가 11개의 비트잖아요. 11개의 비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5개가 열성으로 쭉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성으로 하나의 비트를 해서 이게 끼워넣기 비트입니다. 끼워넣기 비트가 하나 생겨요. 또는 우성 상태로 5개까지 되면은 여기서도 끼워넣기 비트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만들어낸, 아니 프로토콜 프레임은 11개가 되지만 실제로는 2개가 추가돼서 13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끼워넣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현재가 만약에 5개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진짜 데이터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문제점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끼워넣기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이라는 컨트롤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전에 데이터 3개의 비트라고 한 건요, 실제로 이 컨트롤이라는 부분 데이터는 3개의 비트인데, 이 뒤쪽에 또 뭐가 달려있냐면, 내가 이 데이터가 1바이트에서 8바이트까지 정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개의 비트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 비트를 한 바이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8개의 바이트로 할 것인가를 선택해주는 컨트롤 비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가 이제 프레임의 끝인데,
프레임이 끝인데 여기 인터프레임 영역이라는 부분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응용적인 부분이고 약간의 그 개념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닌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가 프로토콜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진짜 프로토콜이 저렇게 돼 있나? 라는 걸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프레임이라는 것이 하나의 B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 피어라는 식별자가 11개의 BT가 있고, 그 다음에 식별자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개의 BT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연장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타입 B라는 걸 보면은 실제로 11개부터 32개인가까지 그 29개인가까지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 길이 코드 4비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0바이트에서 8바이트까지의 데이터 길이를 여기서 먼저 선언을 해주면 아, 내가 만약에 여기 1이라는 값을 쓰면, 아, 데이터는 1이라는 것까지만 읽고, 그 다음부터 바로 CRC 코드 넘어가는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입 A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타입 A는 아니고요. 이게 여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된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 프로토콜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토콜이 그 각각의 비트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고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그 운영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자, 스타트 비트가 시작을 하고요. 식별자가 11개의 비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11개의 비트가 있고, 그 뒤에 이게 뭐였지? RTR 비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데이터를 포함하는 비트인지, 아니면은, 명령을 위한 비트인지 그거를 식별해주는 그 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한번 넘겨봐라고 명령할 때는 내가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있나요?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를 비트를 변환을 시켜가지고 야 나는 너 위에 너가 내가 식별하고 있는 이 값에 대한 너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라는 그 명령이 되는 거고 이게 데이터를 포함한 비트가 포함된다면 나는 상대방한테 아 너는 데이터를 포함한 걸 나한테 프레임을 보내는구나 라고 이제 그걸 식별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R0, R1이라는 그 컨트롤 비트인데 이 컨트롤 비트가 이제 제어적인 부분이겠죠. 제어적인 부분. 이제 제어적인 부분이라는 거. 여기에 좀 프로토콜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나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 제어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컨트롤 부분에 이 4개의 비트가 이 데이터 비트가 1바이트인지 2바이트인지 또는 8바이트까지 그 범위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1이라는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1바이트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CRC 코드가 15개가 나오고요. 그다음 CRC 코드 식별자를 할수 있는 마지막 끝부분 비트가 나오고 에크시노가 두 개의 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의 끝을 알려주는 여러 개의 비트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EOF라는 세 개의 비트 하이 상태로 놓아주는 그 비트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캔통신이라는 그 프로토콜의 정립이에요. A타입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A타입이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베이스 프레임 포맷은 11개의 아이덴티 비트를 가지고 있고
자, 프레임 포맷에서 29개까지 연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자, 요거는 프로토콜 A 타입, B 타입은 29개까지 연장을 할수 있고, 최소 11개부터 29개까지 연장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타입과 B 타입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별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11개의 비트를 가지고 통신을 하다 보니까 식별적인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종류가 작고. 그래서 그거를 연장시켜주는 개념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스타트 비트 하나, 그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비트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식별자 11개, 그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냐면, 자, 이 RTC라는 거는 비트 개념이지만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 프레임 아래 거를 지워라.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라인 이하는 지워라라는 그 명령 개념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R0만 되어 있죠. 실제 R0, 1 이렇게 두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비트도 마찬가지로 4개의 비트를 포함하고, 컨트롤 비트가 총 4개, 6개의 비트가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여기서 4개, 여기 3개라고 쓰는 거는 데이터 비트를 제외한, 그러니까 데이터 비트가 하나의 비트로 하나 묶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하나 또는 두개안 보내거나 1바이트만 보내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최대 3비트에서 6개의 비트까지 제어 영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도 마찬가지로, 0에서 8바이트까지, 그쵸? 안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0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0바이트부터 8바이트까지 보낼 수 있고, 자, CRC 코드의 그 응답은, 자, 15개의 비트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CRC 9분기 하나의 비트, 에크 신호, 그 다음에 에크 9분기 하나,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엔드 EOF는 7개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 상태를 다시 돌아간다, 라는 개념에서는, 열성 상태가, 3개의 비트가 열성 상태가 되면 그게, 아, 이거 프레임이 끼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프레임의 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안에 뭐냐면, 인터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터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고, 인터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식별자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쭉쭉쭉쭉 나가는 개념에서, 연속 데이터 5개 이상이 됐을 때, 5개 이상이 됐을 때, 끼워넣기 비트로 해가지고 반전 비트가 하나 나온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아, CAN 프로토콜 타입이라는 게 이러한 식으로 프로토콜 나와 있구나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왜 어렵냐면, 자, 지금 이 프로토콜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성이에요. 이 구성이 내가 상대방의 어드레스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어드레스 가서 보낼 때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A고 상대방이 B라고 하면 A가 B한테 데이터를 요청을 할때 먼저 한 번은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B가 나 너한테 응답 받았어. 오케이, 정상 신호 갔어. 라고 하는 응답 코드도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응답 코드가 받아졌으면 이제 너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요청을 받고, 다시 응답을 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걸 보시면은, 이너넷, 그 TCP/IP, UDP, 이러한 프로토콜 방식이랑 매우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CAN 통신은 일반적인 통신이랑 좀 다르다는 거야. 동기적인 부분인데, 뭐냐면, A가 B한테 전송을 하면요, 에크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거고, 에크 신호를 받지 못하면 다시 재전송을 하고요. 그럼 또 받아가지고 에크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에크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야, 나 너한테 데이터 요청할게. 그러면, 알았어. 데이터 받아. 가져가. 또는, 야, 나 너한테 데이터 저장할 거야. 그래, 나한테 보내. 그 나한테 보내. 라고 에크 하면은 다시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네트워킹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프로토콜이, 아, 캔통신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하셔도, 다음 시간에, 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컨트롤러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이고, 데이터는 데이터고, CRC 코드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그다음 에크시노, 그다음 통신 방식이 어떤 식으로 캔이 주고받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범위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의 두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예요. 자, K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7계층 중에서 물리계층, 데이터 계층이 프로토콜 타입이 되어 있고, 응용계층은 나만의 응용계층이다. 이 중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다면 단순한 거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 열성 우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열성은 하위 상태, 우성은 제로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으면서, A 타입은요, 그다음에 B 타입은 이 식별자라는 게 최대 29비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가 프로토콜 B 타입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똑같은 게 다섯 개 이상이 나오면 다섯 번째에서 반전 비트 하나 내준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캔통신의 기본적인 프로토콜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그 통신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시트를 살짝 확인을 하면서요. 캔 인터 그 ST사에서 제공하는 캔 인터페이스는 어디까지 제어를 하구나. 여기서 보시면 마스터 플레이버가 있고, 자, 필터라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타이밍, 그다음 FIFO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그다음 상태 비트, 컨트롤 비트 이런 것들이 개념이 들어있고요. 실제로 메일박스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메일박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거나 받고, 자, FIFO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를 쭉쭉쭉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이 바로 메일박스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런 메일박스라는 개념 자체는 ST사에서 만들어 놓은 캔 프로토콜 안에서 정립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내가 메일박스라는 게 다른 프로토콜에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차이점이 어디까지가 공통적인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컨트롤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배경을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 캔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아셨구나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이제 펌웨어를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캔통신을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은 아마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론이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실 거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캔 프로토콜 좀 개념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또 공부하시고 싶다면 그캔 프로토콜에 위치하는 그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